서귀포시에 거주하는 결혼 2주 여성들의 이야기가 따뜻한 그림책으로 탄생했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짓고 그림을 그려서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한데요. 진솔한 이야기와 그림이 날줄 시줄로 엮여 어릴 적 추억과 고향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운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서귀포시 이중섭 미술관 창작 스튜디오에 특별한 이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결혼 후 제주로 이주한 다문화 여성들인데요. 아이들도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자리를 했네요. 다들 책 한 권씩 손에 쥐고 소리내 읽기에 집중하는 모습. 오늘만큼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오롯이 나의 모습으로 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시작한 그림책 만들기가 끝나고 드디어 첫 선을 보이는 날. 그리운 그곳으로 초대합니다. 낭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에이프릴 조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저는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웃이 마르는 동안이에요. 한국의 사계절을 사랑한다는 에이프릴 조이 씨의 책에는 고향의 풍경과 그리움이 묻어 있습니다. 나는 강강에서 나비와 잠자리 잡는 걸 좋아했다. 물가에서 노느라 웃이 다 젖어버렸다. 우리는 웃이 마르기를 빌며 울챙이들처럼 강에서 놀았다. 웃이 다 마르니 금방 어른이 된 것 같았다. 그렇게 나의 어린 시절이 흘렀다. 웃이 마르는 동안. 전지 폭포에서 흐른 물은 서귀포 바다로 간다. 나도 물처럼 흘러 바다가로 간다. 바다 건너 고향이 있다. 파도 소리가 고향 가족들의 가족 같다. 태풍이 분 때는 파도 소리가 구름에 지쳐오는 소리가 같다. 해변이 아름다운 비케 마을에서 온 도티떠이 씨. 책에는 별을 수확했던 날의 기쁨, 어부였던 부모님과의 일화들이 실려 있는데요. 제가 느꼈던 건 딱 두 가지였어요. 첫째, 다르지 않구나. 벼농사 짓는 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역사 기억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두 번째, 아, 이들이 정말 밝은 에너지와 적극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와서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전 여성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린 이주 여성들. 일과 가사를 병행하면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했는데요. 참가자들이 마음 편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아이들 돌봄 교실 운영도 한몫했습니다. 물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 발맞춰 이뤄낸 성과. 정말 오늘 너무 다들 멋지시네요. 이번에는 도안티뚜짱 씨의 그림책을 만나볼까요? 내 고향은 단풍 아침 풍경이 아름답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 늘 상쾌한 공기를 들이켜곤 했다. 하늘에 흰 구름과 분홍색 구름이 함께 발맞추어 걸어갔다. 우리 마을에는 문소가 있었다. 나는 문소 위에 앉아 숙제를 했다. 날이 더우면 물에 들어가 맥을 감았는데 문소도 더운지 문소구로 들어왔다. 문소는 받으러 갈 때 쓰르지만 어떤 때는 가족처럼 느껴졌다. 네, 감사합니다. 응우엔 투아이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떠오른 자신의 유년기를 담았습니다. 제목은 메뚜기 사냥. 벼에 해를 끼치는 메뚜기를 친구들과 잡으면서 하루가 저무는지 모르게 놀았던 그 시절 이야기인데요. 잡은 메뚜기는 기름에 튀겨서 먹거나 연탄분에 구워서 먹었다. 지금도 메뚜기의 그 고소한 향기를 기억한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때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남아 가끔 마음속 여행은 떠나게 된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주고 싶은 책 제목은 끝에만 쟁이 아빠예요. 늘 물속을 궁금해했던 희엔 씨에게 아빠는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훤히 보인다고 얘기했었다는데요. 사고로 물에 빠지고 난 후 아빠 말과는 반대로 물속은 깜깜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그 일로 아빠의 사랑을 잊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희미하게 정신이 드니 아빠가 나를 문에서 건져 올리고 있었다. 아빠가 내 얼굴은 물로 씻고 내 입에 가득한 흙은 빨아냈다. 인공호흡은 한 것이다. 몇 분 뒤에야 나는 정신이 다 돌아왔다. 나는 세상에서 아빠를 가장 사랑한다. 벌써 눈물이 아빠 생각하니까. 그렇죠. 아빠가 인공호흡 안 했으면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뭐에 관여 뭐? 7인 7색의 개성으로 완성한 작품들. 서툴게 시작했던 그림과 글들이 추억을 차곡차곡 더듬어 빛나는 이야기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이야기들은 자국어로 쓰고 한국어 번역 과정을 거쳤는데요. 한국어로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 책, 이 멋진 책이 한국에서만 이렇게 소개되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분들 고향에도 보내고 부모님께도 보내고 했으면 해서 자국어 버전도 하게 됐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온 누엔티꾸인 씨. 그가 쓴 작품의 제목은 조상이 나를 도왔다. 한국 사람들에게도 꽤 익숙한 말이죠. 정성 들여 조상을 모시는 문화는 제주의 제사 문화와도 일맥상통하는데요. 그날은 비가 왔다. 늘 하던 대로 점심때 돼지를 사워 해주려고 주방에서 플러그를 꽂으려고 했는데 비 오는 날 감전사고를 당한 누엔티꾼 씨. 정신을 잃을 만큼 무섭고 절망스러운 순간이었는데요. 바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손 위에 있던 전기줄이 갑자기 스스로 움직여 뛰어 오르는 게 아닌가. 조상이 도왔다. 엄마가 내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의 원 조월입니다. 내가 들어주는 이야기는 친구의 예인. 이주민으로 겪어야 했던 생경함과 그 안에서 느낀 마음을 그림책에 풀었습니다. 경북 상주에서 중국 심양으로 건너간 할머니의 손녀인 조월 씨. 중국 땅에서 알게 모르게 겪어야 했던 차별과 무시는 어린 조월에게 상처가 되었다는데요. 야! 너네 가족들이 조선에서 못 살고 못은 타고 왔지? 조선으로 들어가! 성인이 되고 난 후 제외한 친구는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철이 없어서 친구의 사과에 진심을 느꼈다. 나는 화가 풀었다. 우리 서로 쳐다보고 멋지게 웃었다. 그 녀석 말대로 결국 나는 한국으로 왔다. 잊고 조선으로 말한다.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 쓴 거 보면 그것도 한국어로 조선말로 이렇게 쓴 거 보면은 아유 우리 월이 잘했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결혼 이주 여성들. 작고 소박한 그림책이지만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단단하고 용기 있게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엄청 맨날 엄마 이거 읽어줘, 엄마 읽어줘. 그 이야기만. 근데 오늘 이 여성들이 가장 기뻤던 게 자식들이 자기한테 엄마 자랑스러워요. 엄마가 작가가 됐어요. 엄마가 이렇게 잘 그렸어요 라고 할 때 세상에 어떤 칭찬보다 좋았다는 거잖아요. 어려운 것도 있고 뭐 힘든 데도 있었고 포기한 적도 있었고 포기한 적도? 근데
선생님 덕분에 뭐 잘 네. 해주고 뭐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덕분에 잘 했어요. 그리운 그곳으로.